오도리 해수욕장에 다이아몬드 카페,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, 한국 광해 보석 감정, 앵두금 승부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아이고, 권생님, 여기 오늘 또 조금 전에 또 하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데, 네,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? 네, 며칠 전에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쁘게 생긴 꼭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것처럼 어디 보시죠? 예, 이렇게 와우. 예, 이거 한번 좀 여쭤보려고 회장님한테. 네, 오, 이거 상당히 투명도가 좋네요. 근데 잠깐만, 이거 뭐 반짝이는 게 예리한 반짝이는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상당히 투명도가 좋죠. 근데 느낌이 유리 같은데요. 질은 상당히 좋아요. 네. 이 정도 급이면 뭐 거의 뭐 크리스탈에 가까운 건데, 오, 이거 상당히 좋네요. 크리스탈 유리 같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죠? 네. 네.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?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딱 만져보니까, 네네. 벌써 만져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얘는 유리 같아요. 네. 유리 같거든요. 딱 보니까 유리인데, 유리가 갈려가 바닷가에. 네. 다이아몬드 같죠?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. 오, 진짜 이렇게 다이아몬드하고 유리하고 구분 못할 정도로 그러는데, 딱 보니까 아니에요. 이건 다이아몬드 아니에요. 딱 먼지니까 레벨이 너무 가벼워요. 가볍고,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. 뭐 경도심 금방 되니까 석영하고 유리는 뭐 구분 다 되죠. 자, 요거 올라올 때까지 사파이어로 한번 해볼게요. 야, 지금 투명도는 이 정도 질이 다이아몬드 엄청 거의 뭐 95점 넘어가는 건데. 자, 이게 사파이어로 자 이렇게 해놓고, 자, 유리 같은데요. 제가 볼 때 유리예요, 유리. 이게 보니까 딱 보니까 자 그냥 나가죠. 예, 바로 예, 유리예요, 유리. 유리. 사파이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 유리는. 유리 특징이 짝하고 유리예요, 유리. 유리입니다. 여기 유리고 딱 X자. 그냥 가는 적시 빡빡빡. 그냥 이 다이아몬드 칼처럼 나가죠. 얘가 지금 바닷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이거 모르고 와, 다이아몬드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. 딱 보면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 느낌이 오거든요. 여기 손에서 딱 만져보면 약간, 왜냐하면 이런 유리는 전도성이 없잖아요. 자성의 영향을 또 안 받지만 전도성이 없어요.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자성의 영향을 받아요. 그러니까 열 전도성도 높고.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딱 만져보면, 양쪽을 딱 만져보면 느낌이 와요. 다이아몬드는 따뜻한 느낌이. 열 전도성,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열, 얘는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약하네. 딱 감이 오는 거죠. 그게 와요. 근데 얘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손에서 그 감각, 얘는 그냥 밀면 나가요. 볼 필요도 없어요. 이건 뭐 다이아 아니네요. 뭐. 자, 이렇게. 자,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분한 방법 아시겠죠? 사파이어 얼마나 강한지.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맞나 안 맞나. 자, 올라가지. 이건 딱 7에 멈출 거예요. 유리는 딱 7에 멈출 거예요. 이게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는, 이게 올라가면 고장 난 거예요. 안 올라가죠. 딱 7에 멈추자. 한 개는 뭐 그거는 딱 하는 거고. 자, 다시. 뭐. 자, 7에 딱 멈추죠. 이게 좋은 거예요. 이게 정상적인 보석 감별. 제 거는 뭐 완벽하게 좋은 질이 좋은 거예요. 이거 고장 잘 나요, 콘에. 이거 딱 보면 뚝. 더 이상 안 올라가요. 6, 7에서 딱 멈춰요. 6, 7에서 멈추는 게 이 유리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가지고 딱 멈추면 얘가 질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다이아는 올라가게 돼. 신기한, 아까 그런데 아까 든 거, 요 정도. 자, 옐로, 아까 요 핑크 하나 가지고 봅시다. 똑같은데, 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자. 요거 지금 조금 손이 차가우니까 그렇게 한데, 저 지금 엄청 차가워요, 지금. 열 전도성이 조금 손이 좀 익혀줘야 돼. 이렇게 그래둬야 정상적으로 올라가지. 그래도 쫙 올라가죠. 예, 정상적으로 올라간 말이에요. 이렇게 바로 올라가죠.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올라가는 거 보셨죠?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줘. 이건 핑크 다이아몬드 엄청 질이 좋은 거예요. 아까 2등짜리라고 했죠. 요쪽 라인에서 딱 갖고 온 거예요. 블루 사파이어, 블루 다이아몬드가 레벨 1, 옐로나 핑크 요런 게 레벨 2, 90,
2점짜리들. 자, 좋네요. 자, 여기까지 또 하고 넘기겠습니다.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보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예, 유리 구분하는 방법 쉽죠? 네,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? 네.